안녕하세요. YBN 벨리사쌤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초등학생들의 학습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중학생들의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등학습에서는 특히 독해와 문법 학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YBM에서 최근 출시된 리딩샵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단계, 학년별 효과적인 학습법까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중등영어 학습을 할 때는 각각의 영역에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먼저 영어 학습의 가장 기본인 단어입니다. 대부분 중학생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단어를 외울 때는 더 이상 음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에도 단어를 외울 때는 음원을 먼저 듣고 발음해보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암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독해 학습을 할 때는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모르는 문장은 꼭 메모해놨다가 시험 전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어 학습에서는 듣기 학습이 얼만큼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 영역의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리스닝이 기본이지만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문이든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은 후에는 반드시 들은 후에 받아쓰기, 딕테이션 훈련을 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쓰기와 문법 영역이죠. 중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서술형 문제에 대비해서 쓰기를 연습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출판사별로 출시되는 다양한 서술형 문제를 한두 번씩 써보고 문제 유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인데요. 중학교 때는 배운 문법 개념을 반드시 리딩 지문에서 찾아서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라이팅으로 확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기본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상기하시고 수업하실 때 학생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YBM에서 최근 출시된 리딩샵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리딩샵은 총 4권으로 구성된 중학생들을 위한 독해유제입니다. 레벨 1부터 레벨 3는 미국 교과서 리딩을 바탕으로 지문이 만들어져 있으며 레벨 4는 유형을 바탕으로 수능학습을 대비할 수 있는 독해교재입니다. 교재 표지에는 지문의 각각 단어수와 렉사일 지수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신 후에 레벨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리딩샵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1 수준의 영어 독해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읽기 지수에 따른 단계별 독해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서술형, 어휘, 문법, 독해 이해력, 리뷰 테스트 등의 풍부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요. 물론 독해 지문과 MP3 파일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리딩샵은 본책 워크북의 구성과 함께 교재 뒷부분에 정답과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에는 정답뿐만 아니라 해석 문장, 해설도 정말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는데 그 외에 학습 자료인 PDF 파일은 YBN 북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리딩샵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리딩 지문이었는데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흥미를 끌만한 지문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MBTI에 대한 토픽도 다루었고요. 유튜브 홍보에 대한 토픽도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 리딩답게 문학, 과학, 예술부터 최신 이슈까지 재미있고 흥미로운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재밌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리딩샵 레벨 4는 어휘, 문법, 독해, 이해력 등 내신 서술형 수능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제 유형도 구성되어 있어요.
리딩샵 레벨 1에서 3는 미국 교과서에 소개되는 형태의 동일한 종류의 주제, 소재를 다루는 독해 지문과 vocabulary, comprehension, sentence, summary 등 문제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딩샵 4는 수능에 대비해서 빈출 문제 유형을 소개하며 명쾌한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을 통해 한 발 빠르게 수능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 유닛에서 학습한 어휘, 문법, 표현 등을 리뷰 테스트에서 문제 형태로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복습과 반복 학습이 최고의 학습 전략임을 말해주는 교재입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 맛집 YBM에서 어김없이 리딩샵에서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재 안에 포함된 정답과 해설을 포함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PDF 파일과 단어 리스트, MP3 파일 등을 북샘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수업 전에 꼭 확인하시고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샵을 통해 중학생들의 독해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중학생들은 최대한 많은 양의 독해 지문을 읽고 해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호기심과 궁금증이 유발되고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재라면 더 좋겠죠. 지문을 읽을 때는 텍스트의 철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초등이든 중등이든 새로운 지문을 접할 때는 최대 7개에서 10개 정도 새로운 단어가 있는 것이 좋고 만약 그 이상이라면 한 단계 낮은 교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꾸준한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읽은 지문을 내 것으로 만든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답노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학생들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독해. 좋은 교재를 잘 선택해서 효과적인 독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YBN 교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